반갑습니다. 열풍키 머만드립니다. 열흘 전에 6.7 하나로 저희들 염색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이 머리를 가지고 저희가 9.0으로 해서 톤업을 시키고 다시 한번 밝은 톤으로 한번 저희가 새치 커버가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 9.0을 제가 70g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올렌시아는 일지를 먼저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지를 먼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잘 풀어주신 다음에 산화제 올렌시아 9%. 저희가 지금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9.0하고요. 산화제 9%로 해서 지금 저희들 염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고객님이 우리 실장님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두피가 지금 아직까지는 따갑지 않죠, 실장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톤업으로 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9%로 해가지고 지금 9.0에다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염색을 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살포시 언따예요, 언따. 그러니까 염색약을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카락 위에 이렇게 얹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은 다 했고요.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크게 지금 하고요. 좌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업식으로 지금 열흘 전에 6.7 하나로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어두우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9.0에다가 산화제 9%로 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피까지 도포하고 있는데 한번 또 시간이 지나서 따가운지 어쩐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9%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도포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다 도포했는데 따가우세요. 안 따가우세요. 지금 산화제 9%로 했는데 두피까지 다 바르고 있는데 따갑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9.0하고 산화제 9%로 해서 제가 30분 방치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원하는 색상보다 조금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가장 좋은 방법이 원장님들에서 한 팁을 드리자면 아쿠아프로틴 A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상이 나왔으면 원장님들이 그냥 우리 크리닉 샴푸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둡게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쿠아프로틴 A로 이렇게 샴푸를 하셔가지고 자, 10분 방치해 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조금 빠지면서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와요. 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해 둘게요.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분 방치하고요.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0분 방치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되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색깔이 아까 제가 했던 색깔보다 원하는 색깔보다 조금 더 톤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색상보다 조금 어둡게 나왔다. 그러면 아쿠아 프로틴 A를 도포하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깨끗이 헹구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색깔 예뻐졌죠? 네,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네, 하고요. 또 우리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제가 또 깨끗이 이렇게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또 저 지금부터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6.7 하나로 해서 약간 어두웠던 거를 9.0에다가 저희들 산화제 9%로 해서 지금 30분 방치하고 나왔는데 색깔도 예쁘고 지금 두피도 따갑다고 하진 않으세요? 따가우세요? 안 따가우세요? 그리고 모발도 제가 볼 때는 데미지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쁘죠? 색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자연광이 있었으면 좋은데 저녁 때라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제가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자,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한 색깔보다 약간 어둡게 나온 것 같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요. 샴푸실에서 지금 이렇게 샴푸하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로, 그러니까 물로 깨끗하게 헹구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로 하셔가지고 10분 방치하고 있다가 헹구고 나면 이렇게 한 톤이 밝아지면서 나오잖아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많이 많이 또 염색 맛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네,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매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 하나,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가 어때요? 칼라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